네. 자, 오늘 정석은 화장정석입니다. 가장 소목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화장 가장 쉬운 거 하면 소목에서요. 네. 또 많이 나오는 가장 쉬운 정석일 겁니다. 자, 날일자만 했고 하늘자도 했거든요. 네. 눈목자는 낮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면요. 그렇게 걸칠 수도 있네요. 제일 쉬운 것이 입구자입니다. 받아주는 거. 흙은 네, 이 귀 쪽을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아, 이게 끝이군요. 네. 하나만 더 한다면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정도까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눈목자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협공도 있는데 협공은 복잡해집니다. 네. 화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점에서 날일자 걸치면 높은 걸침 이렇게 해서 입구자도 많이 나옵니다. 아, 네.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입구자. 그렇죠. 입구자면 삼삼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안 들어가면 네. 이 점이 아주 좌우 동형이 중앙에 급소다. 아주 백이 난차게 됩니다.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때 삼삼으로 들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백은 이렇게 삼삼 뛰어 들어가면 흙은 어느 쪽으로 막아야 되느냐. 이쪽으로 막아야 됩니다. 반대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면은 이 점이 상당히 바둑은 항상 도로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이 점과 이 점이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이건 호흡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점이 헛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리 맞고 놓을 때 여기서 꼭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두면 거의 상당히 꽤 한 바둑을 10년 배운 분들은 이렇게 둬요. 왜냐면 이 한 점을 잡고 싶거든요. 네, 그거는 가장 안 좋은데 네.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를 두고 자 그럼 이어야 되나요? 저쳐 이어요. 그러면 이 한 점이 너무 중복이라는 게 또 남는 게 없다고 하죠. 네, 이어야 되는데 또 저차만 둬도 이게 너무 포도송이처럼 뭉쳤다 그죠. 나중에 끝내기를 한다면 여기를 또 젖히면 또 받아야 돼요. 흙이. 자 오늘 끝내기를 배웠는데요. 네, 이게 끝내 이어졌다고 보면은 자, 한 점을 잡는데 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많이 돌을 소비해서 네. 이쪽 집을 너무 크게 주고 이거는 중복이 돼서 흙이 아주 실패입니다. 바로 끝내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이럴 때 어떻게 두는 게 좋으냐면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삼삼을 뛰어 들어갔죠. 이렇게 반드시 이쪽으로 막아야 되고 넘어갈 때 나 이럴 때는 그냥 점잖게 한 가닥 정도 초심자 때는 시오 가면 이것도 있는데 나와서 끊기고 복잡해진가 이렇게 그러면 이 한 점은 거의 죽어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향으로 막고 넘어갈 때 이렇게 뛰어나가는 거 이건 제일 못 쓰는 수입니다. 수에서. 네. 이런 수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만 나가도 그 모양이 곰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좋은 수가 이 정도만 둔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포석으로 넘어가서 네. 오늘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점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화점 소목을 하나 차지해보죠. 그럼 지금 많이 나오는 그 모양을 바로 시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입구자 받아두고요. 그러면 두 칸을 전개합니다. 네. 그다음 바짝 다가서가 보겠습니다. 그 점이 일석이조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여기를 뜹니다. 네. 그러면 백도 한 이런 정도 두는 건 뭐 다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도가 무난합니다. 네. 그럼 흙이 삼연성을 한번 둬보겠습니다. 다가서면 지금처럼 이렇게 협공을 해보죠. 그럼 역시 양걸침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뛰어들어가고 이리 막고 네. 지금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뛰어나갑니다. 한 칸 뛰어나면 백이 지금 큰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다가오는 게 굉장히 큰 수죠. 네. 반대로 안 두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제 가장 일석이조의 좋은 곳이 되겠는데 드디어 흙도 한번 삼삼에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삼 뛰어들어가 합니다. 삼삼해요. 네, 중반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백은 이곳이나 이곳을 막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삼삼 들어왔을 땐 넓은 쪽에서 막아라. 이게 이제 정석입니다. 넓은 쪽이면 이 돌이 좀 더 넓은데요. 아 그렇죠. 넓죠. 네. 그리 막으면 나가고 일단 네, 젖히는 수가 있겠고, 2단 젖히는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것도 다 있습니다. 이건 뭐 가장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고, 젖혀서, 막고, 입고, 호구치고. 단점이 있으니까 네. 또 두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둬서 한 번은 바둑이 되고, 네. 귀를 더 차지하고 싶으면 이렇게 2단 젖히는 것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밌어요. 한 번 더 젖힙니다. 아, 이렇게요? 네. 그러면 지금은 끊어 잡아야 됩니다, 얘를. 지금 이렇게 이어주는 것은? 네, 이어주는 걸 해보겠습니다. 않죠. 이어주면 이렇게 이어서요. 네. 이거는 이제 또 살았지만 또 살아야 돼요. 네. 살면 이제 안 살면 늘어서 막으면 죽어 있습니다. 막아보세요 한번. 막으면 이렇게 젖혀서 막아도 또 젖히게 되겠습니다. 죽으면 젖힘이 있다.
또 오공도 하는 치료. 오공도가 되죠? 네. 이렇게 돼서. 아, 이건 잡혔네요. 결국은 또 젖혀 있고 살아야 됩니다. 이 모양, 이렇게. 그럼 막고 있고. 이건 흙이 많이 당한 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또, 저 한 점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두면 안 되고, 뿌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그러면 단속 있고, 여기서 재밌는 건 이렇게. 또 모으는 게 재밌어요. 이걸 만약에 두 점을 잡는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따냅니다. 두 점을 잡으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는 백이 망한 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한 점이 못 쓰게 되어버렸고, 귀는 차지했지만 이쪽이 다 뺏겨서. 이때 이제 버리는 작전이 좋습니다. 다시 보면 천천히. 잡았죠? 아, 어려운데요. 자, 위로 눌러갑니다. 자, 이때 여기 있습니다. 이때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막아서. 아, 지금도 요 두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요? 네, 거기를 나와서 괴롭죠. 네. 이렇게 하고 따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정석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뭐 나리자 정도 둔다든가. 네. 한 판을 봐도. 그럼 흙도 여기를 하나 밀어야 됩니다. 밀면 하나 늘어두고, 지금은 이제 나리자 정도 하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손 빼서 여기를 다가오고, 자, 많이 나오는 한 칸에 공을 한다면, 이렇게 삼삼을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면 이쪽으로 막, 이리 막으면 안 됩니다. 이리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고, 지키고, 나아리자. 지금 어디가 크겠습니까? 지금은 뭐 거의 큰 자리는 다 둔 장면인데요. 여기서 둔다면 이런 정도가 굉장히 네. 좋아 보이네요. 네. 여기서 이렇게 지켜서 집을 짓고. 이런 형태인데, 이런 모양은 이제 실리. 여기가 집으로 말한다면 10집 이상 나있고, 여기도 10집이 좀 약합니다. 합쳐서 20집, 30집이 좀 강하고, 이 집은 아직 세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20집 난다고도 50집. 흙도 10집은 강하고, 이 모양이 한 20집 이상 나있고, 여기 모양이 커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반 전투에 이제 돌입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너무 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집을 키우면서 이 집을 이제 부수고, 그 다음에 끝내기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런 것이 젖혀 있는 것이 역 끝내기로 있고, 있는 거. 이어야 되겠죠? 네. 이런 끝내기가 네. 젖혀 있는 거. 흙이 만약에 젖혀 있고, 백이 젖혀 있는 걸까? 아직은 뭐 그렇죠. 끝내기 15집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끝내기죠. 역으로 네. 이런데 그 다음에 이런데가 늘어서 이제 선수 끝내기 하는 거. 또 흙이 이런데 입구자로 가느냐, 백이 입구자로 가느냐. 네. 이런데 끝내기가 이제. 네, 역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데가 네. 입구자로 가는 수가 있겠고, 여기도 이제 늘어서 먼저 젖혀 있느냐, 이렇게 넘어가느냐, 이런데가 이제 끝내기 요령이 되겠습니다. 네. 네. 바둑은 뭐 이후에도 이제 한없이 중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네. 이런 삼삼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잘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들을 배워보았습니다. 네. 네, 가장 특별한 점은 끝내기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그렇죠. 마무리 단계. 네, 끝내기도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고요. 앞으로도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바둑에 관한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면요. 네. 바둑에 지난주에는 졌을 때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했는데 네. 오늘은 이겼을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겼을 때의 마음가짐은 호상, 좋으로 짭니다. 생각할 상자. 좋은 생각 하지 말고 추산이라 해서 좋은 생각만 하다 보면 안 됩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고 분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요. 차금을 하기 쉬워도 수성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바둑이 유리해졌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그렇습니다. 뭔가 좋은 생각들이 들면서 바둑이 네. 망쳐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들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EBS 바둑교실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네. 꾸준한 복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